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역대하 25장입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 역시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두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아마샤를 찾아와서 북왕국의 군사를 고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막아섭니다. 아마샤는 일단 선지자의 말을 수긍하면서 그러나 이미 은을 100달란트나 지불을 했는데 용병을 그냥 돌려보내면 돈이 아깝지 않느냐 반문을 해요.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면서 북왕국의 용병들을 돌려보낼 것을 강권합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용병 없이도 선지자의 말처럼 대승을 거둡니다. 은 100달란트를 손에 보면서도 선지자의 말을 따른 것은 아마샤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패전국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는 그것들 앞에 경배하면서 분향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아마샤를 책망합니다. 에돔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시나이까? 라면서 아마샤를 책망하죠. 아마샤는 이번에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발끈 성을 내면서 선지자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라고 말해요.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마샤는 위협합니다. 아마샤는 누구에게 입을 다물라고 한 것일까요? 아마샤는 누구를 위협한 것일까요? 인간 선지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죄악을 지적하는 하나님을 제갈 물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만하고 무례하기가 이를 데 없는 언행입니다. 무례와 오만 이전에 그것은 그야말로 명을 재촉하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아마샤는 북왕국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더니 결국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마샤의 패전과 죽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멸망과 죽음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이 명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